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 특강 문학 적용 학습 중 갈래복합 6강 최척전과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복합 6강에서는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이 묶여서 제시되어 있죠. 최척전 그리고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이두 작품은 인물이 어떠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미리 공부하신 분은 다잘 아시겠지만, 최척전에서는 주인공 최척이 아내 오경의 정체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제시되어 있고요. 뒤에서 잇따라 배울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뒷부분에는 소설의 주인공인 권씨가 서술자인 나의 집에 강도로 찾아오는 장면이 있죠. 그때 권씨의 눈을 보고 서술자인 나는 강도가 권씨임을 짐작하게 되죠. 이런 공통점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에서는 내신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분석 기출 문제 파일이 있고요. 사용 설명서 연계 기출 문제 파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두 파일을 적절히 활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파일은 최척전의 분석 기출 문제 파일입니다. 최척전은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가족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죠. 주인공 최척과 최척의 아내인 오경, 그리고 그들의 아들, 아들들의 부인, 이 사람들이 모두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척전은 학력평가나 모의평가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최척전의 전체 줄거리나 만남과 헤어짐의 계기 등은 미리 숙지하고 있으시는 편이 좋아요. 일단 수능 특강 최척전에서는 최척과 오경 그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안남, 베트남이죠. 베트남에서 두 부부가 기적적으로 재회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척은 중국인의 배에 오경은 일본인의 배에 몸을 싣고 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앞부분에는 배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그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떠한 배경 묘사인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어요.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이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고, 물은 빛나고, 바람도 불지 않고, 물결은 잔잔합니다. 밤이죠. 밤이 깊어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안개도 끼어 있고요. 뱃사람들은 밤이니까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물새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배경 묘사가 어때요? 상당히 고요하고, 쓸쓸한 느낌마저 주고 있죠.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연불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이 일본인 배에는 최척의 아내인 오경이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일본인 배가 아닌 중국인 배에는 최척이 타고 있어요. 이 글의 주인공이죠. 배경은 쓸쓸한데 최척은 혼자예요. 최척은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기 신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처량하다라고 느끼게 되죠. 자, 그럼 이 글의 앞부분에 제시된 배경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인물의 처량한 심리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의 역할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런 심리를 가진 최척은 피리를 불게 됩니다. 그 피리 소리가 애절하고 그윽한 느낌이 있어요. 수많은 뱃사람들이 피리 소리를 듣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죠. 피리 소리가 얼마나 애달프고 구슬펐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는 피리 소리의 기능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배에 있는 오경이 이 피리 소리를 듣고 실을 읊게 만들기 때문에 최척과 오경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척이 피리를 불고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시 하나가 들려옵니다. 여기 조선말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도 조선의 국조, 고국 사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최척과 오경은 현재 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이 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두 사람은 안남, 베트남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를 읊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사실 이시 내용은 이 글의 전체 내용, 인물의 심리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 시는 과거에 오경이 최척의 피리 소리에 화답해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최척이나 오경이 아니면 알수 없는 시라는 거죠. 시를 읊는 소리도 매우 슬퍼요. 그리고 시를 읊은 사람은 한숨을 내쉬죠. 밤에 최척은 피리를 불었는데 자기 아내만 알고 있는 시를 어떤 사람이 조선말로 읊은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충격을 받죠. 그 충격을 받은 모습을 외양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학천이 이야기합니다. 학천은 최척과 같이 다니는 중국인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최척이 금방 대답은 하지 못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이야기를 하죠. 내 아내만 알고 있는 시가 방금 저쪽 배에서 들렸다. 그런데 어떻게 내 아내가 저 배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와 자기밖에 모르는 시지만 아내가 베트남에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에 이어서 자기 가족이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일, 이런 일들을 전부 털어놓죠. 이것을 듣고 중국인 두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중국인 두 사람의 성격 제시 방법, 그리고 대조되는 성격을 아셔야겠어요. 첫 번째는 두홍이라는 사람이죠.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일어나면서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라고 분연히 일어납니다. 두홍의 성격이 상당히 급하다는 것을 두홍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학천입니다. 학천은 두홍을 제지하면서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천 역시 대사를 통해서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아침이 되어 일본인 배로 가서 물어봅니다. 어젯밤 시를 읊었던 사람이 조선 사람 아니냐,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오경이 어제 왜 시를 읊었는지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경이 어제 피리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조선의 곡조이고 자기 남편이 불렀던 곡조예요. 그래서 남편 생각이 일어나서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와중에 아침에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오경이 뛰어나와 드디어 두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뒹굴고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매우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척과 오경이 만난 것은 우연한 일이고 기이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이 파일은 최척전 사용설명서 연계 기출 파일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방금 최척전에 보이는 이런 우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요. 오경과 최척은 너무 우연에 기대어 만난 것이 아닌가, 한계점이 아닌가라는 것이 아니라, 낯선 타국에서 가족이 제외하는 이런 우연성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재회를 위한 인물들의 의지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고향을 잃었던 고통, 이별의 슬픔을 겪었을 당대 사람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 소설 이전, 영웅 소설에서는 우연성이 권선징악,
이런 전형적인 주제의식을 표현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최척전은 이런 권선증악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연성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척전의 부부의 만남을 우연성으로 인한 한계점이다 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고요. 이 이후에는 최척과 오경의 만남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일단 최척과 함께 다녔던 학천 중국 사람이죠. 이 중국 사람은 오경을 일본인 배에서 빼내려고 해요. 오경은 누가 데리고 다니고 있냐면 돈우라는 일본인이 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경이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똑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인 학천은 최척을 위해서 돈우에게 백금 세 덩이를 주면서 오경을 사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인 돈우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경과 지낸 지 4년이 되었는데 그를 사랑해서 친자식처럼 아꼈다. 그런데 오경이 여자인 것을 몰랐다. 오경은 남장을 하고 다녔음을 알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오경의 성별도 모를 만큼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나는 나무나 돌이 아니다. 나도 감정이 있다. 어떻게 오경을 돈을 받고 팔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오경에게 돈을 주어서 부부가 같이 살게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우는 일본 사람이죠. 최척과 오경이 이별하게 된 전쟁은 일본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특이하게 일본인을 전쟁의 원흉으로만 그리지 않고 일본인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다.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우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인 최척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내려 했던 중국인 학천 역시 따스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죠. 그리고 돈우는 오경을 보내면서 이별 인사를 합니다. 사우는 돈우가 오경에게 붙여준 이름이었거든요. 사우여 잘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경은 돈우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죠. 보호해 주신 덕에 지금까지 살아왔다. 은혜가 매우 깊다. 은혜에 대한 사자성어, 각골난망, 결초보은 같은 사자성어도 숙지하시는 게 좋겠어요. 최척과 오경이 만났다는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러 오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금, 은과 비단까지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천은 자기 집 한 켠을 내주게 되죠. 역시 따뜻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최척과 오경 외에 다른 가족들은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묵묵히 기도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남은 여정에 관해서도 사용설명서 기출 문제에 간략히 제시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최척의 가족들은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지다가 일부는 만났다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수능 특강에 제시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요. 이렇게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이 최척전의 주요 줄거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일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는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죠. 유명한 작품인 만큼 줄거리도 전체적으로 꿰고 있는 것이 좋아요. 이 글은 현대 소설이고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소설의 서술자는 나이지만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권 씨가 소설의 주인공이죠.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입니다. 70년대 도시화로 인해서 소외된 빈민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이 빈민층은 바로 권 씨죠. 권 씨는 대학까지 나온 인재이지만 우연한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의 사찰 대상자가 된 후 일정한 직업을 갖지도 못하고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집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돈이 풍족한 사람은 아니고요. 힘들게 집을 마련한 중산층으로 볼수 있어요. 이 방에 새들어 들어온 권씨. 이 권씨는 특이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구두를 습관적으로 닦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목에 구두, 가장 중요한 소재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글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권씨가 갖고 있는 이 구두, 권씨가 열심히 닦아서 광을 내는 이 구두는 그 의미가 무엇이죠? 바로 권씨의 자존심입니다. 빈민계층으로 살고 있지만 권씨는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요. 그것이 구두에 표현되고 있어요. 구두를 닦는 행동, 권씨의 집 안에 가장 중요한 세간사리가 놓이는 곳에 구두가 나열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구두가 권씨의 자존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권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과거를 알게 되고요. 이사 올 때부터 임신 중이었던 권씨의 아내가 출산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권씨는 수술비가 없어서 교사인 나를 찾아와서 수술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죠. 권씨의 아내는 집에서 출산을 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으로 옮긴 상황이고요. 아이가 탯줄을 목에 감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권씨는 수술비를 빌리지 못하면 아내와 아이를 둘다 잃을 수밖에 없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권씨는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하죠. 앞부분의 내용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수술 비용을 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나는 생각을 하죠.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클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권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보증을 서 주겠다.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 권씨 입장에선 해결책이 될수 없죠. 그러니까 보증을 선다는 말은 너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라는 말입니다. 내 대답이 더디게 나올 때 권씨는 이미 눈치를 챘어요.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다. 이때 어리석다는 건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원장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길 바라고 이해타산적이지 않기를 바라고 희망을 걸기엔 늦었다. 그러니까 원장은 이해타산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원장은 나한테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걸 눈치챈 것 같다. 그리고 권씨는 돌아가게 되는데 그 전에 특이한 행동을 보이죠.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짓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지릅니다. 무엇을? 구두예요. 구두를 닦고 있어요.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권씨가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권씨는 가기 전에 딱 한마디를 하게 되거든요. 오 선생, 이래 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권씨는 지금 자기 아내 수술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사람이고, 비굴하게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거절을 당했으니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력이라도 내세워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권씨는 자존심과 뗄래야 뗄수 없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게 권씨는 되돌아가게 되는데, 되돌아가는 권씨를 보자마자 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완전히 벌거벗었구나. 권씨가 매우 절박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순간 내가 권씨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권씨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을까요? 바로 전세돈이에요. 권씨는 나의 집에 새들어 살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전세금으로 주었겠죠. 이 전세금은 권씨가 나중에 집을 나갈 때 서술자가 돌려주어야 할 돈이에요. 그 전세돈을 빚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걸 후회하고 돈을 어렵게 마련해서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그 금액을 주면서 수술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장은 자기가 권 씨하고 아무런 친분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혀를 찼어요. 원장은 돈이 없으면 지금 당장 죽을 사람도 수술해 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친분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것을 보고 혀를 찼다는 것, 이걸 보고서도 원장이 매우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인간임을 알수 있죠. 여기서 잠깐 사용설명서 연계기출 문제 파일에서 작중인물의 성격과 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권 씨의 아내가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서 권 씨, 그리고 나, 그리고 원장, 이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권 씨는 일단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나에게 찾아오지만 거절을 당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이죠. 첫 번째는 구두를 바지가랑이에 닦는 모습. 두 번째는 나 대학 나왔다 라고 말하는 모습. 그리고 나는 권 씨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권 씨의 뒷모습을 보고 곧 측은하게 여기고 전세금이 있다는 걸 떠올리면서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고 돈을 어렵게 빌려서 권 씨의 아내가 수술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서술자인 나의 성격을 설명할 때 따스한 모습을 지녔다, 어느 정도 개인적인 모습을 지녔다,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답으로 제시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원장은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도 돈을 잣대로 판단을 하는 비정한 성격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두의 상징적인 의미 보도록 할게요. 구두는 바로 권 씨의 자존심이고요. 한 켤레가 빠진 아홉 켤레의 구두 소설의 뒷부분에 나오죠. 이것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권 씨의 부재를 상징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중략 부분에 보면 돈을 구하지 못한 권 씨가 서술자의 집에 강도로 찾아온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술자인 나는 강도가 권 씨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모르는 체를 해줘요. 왜냐하면 권 씨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탈이 나서 권 씨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고, 권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죠. 그 다음날, 그 다음 다음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이런 권 씨의 가출을 생각해 보면서 서술자는 자기 방법이 매우 졸렬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나는 권 씨가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 하려 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권 씨의 자존심을 긁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내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것.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권 씨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서술자가 권 씨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들어갔는데 세간살이는 거의 없어요.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구두입니다. 권 씨의 자존심이죠. 가장 값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옷장,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위치에 아홉 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나란히 있어요. 권 씨가 구두를 가장 소중히 여겼음을 알수 있죠. 권 씨가 신고 나간 것까지 해서 총 10켤레인데, 그 중에 먼지를 덮어 쓴건 3켤레고, 7켤레는 깨끗이 닦아놔요. 그러니까 일주일 신을 구두를 미리 닦아놓고 하루하루 바꿔 신은 것이죠. 그 7켤레의 구두 중에 한 켤레는 권 씨가 신고 나갔죠. 나는 그한 켤레의 구두가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죠? 권 씨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죠. 최척전과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이두 소설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인데, 가는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작품인 최척전을 말하고요. 나는 두 번째 봤던 작품이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입니다. 문제를 대충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용 전개 방식,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예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한 것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가는 입체적 인물이, 나는 평면적 인물이 사건 전개의 중심이 된다. 입체적 인물이라는 것은 작품 안에서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을 의미하고, 평면적 인물은 그 반대,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인물을 의미하죠. 주로 고전 소설에는 평면적 인물이 등장해요. 최척전의 최척과 오경 역시 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입체적 인물이 아니라 평면적 인물이에요.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는 입체적 인물이 등장을 하죠. 서술자인 나도 그렇고 권 씨도 그렇고 성격이 중간중간 변화하게 돼요. 나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기적인 면모도 보이지만 곧바로 후회하고 권 씨를 도와주는 모습도 보이고요. 권 씨는 주로 착하고 순박하고 여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나의 집에 강도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나는 입체적 인물이 중심이 됩니다. 2번, 가는 순행적 시간 구성을, 나는 역순행적 시간 구성을 보이고 있다. 최척전은 시간의 순서대로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전체적으로 보면 역순행적 시간 구성을 보이고 있지만 수능 특강에 제시된 부분은 순행적 시간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순행적 시간 구성이라는 말은 틀렸어요. 3번, 가는 인물 간 외적 갈등이, 나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주된 갈등 구조이다. 최척전에서는 인물 대 인물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지 않죠.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는 권 씨의 처지와 관련된 서술자 나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선지. 4번. 가는 주인공의 생각과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만 나는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가의 주인공은 최척과 오경이죠. 최척과 오경의 생각과 심리를 작품 외부에 위치한 전지적 시점의 작가가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주인공은 권 씨죠. 그런데 서술자는 나이기 때문에 주인공 권 씨의 생각과 심리를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태도와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죠.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나는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난다. 최척전은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면서 최척의 심리가 변화하죠. 앞부분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공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럼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이 다음 문제는 사용설명서 연계 기출 문제 파일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 2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의 변형 문제거든요. 기역은 여기 최척전에 있는 그 시입니다. 이 시는 누가 썼죠? 오경이 쓴 시예요. 그리고 니은은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 나오는 두 눈입니다. 이두 눈은 권 씨가 나의 집에 강도로 찾아왔을 때, 나가 강도가 권 씨임을 알아차리게 된 계기가 되는 두 눈이에요. 그러니까 기역 그시 그리고 여기 니은은 두 눈.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그 시는 인물이 자신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 일부러 읊은 것이다. 오경이 읊은 그 시는
자기 정체를 알리기 위해 오경이 일부러 읊은 건가요? 아니죠. 오경은 밤중에 피리 소리를 듣게 되고, 피리 소리를 들으니 자기 남편인 최척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읊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읊은 것이 아닙니다. 2번. 두 눈을 통해 상대의 정체를 알게 된 나는 큰 충격을 받는다. 두 눈. 권 씨의 두 눈을 보고 강도가 권 씨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충격을 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권 씨가 강도라는 걸 내가 모르는 척 해야지 하고 다짐하는 부분이 나와요. 3번. 그 시와 두눈 모두 인물의 심리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그 시부터 볼까요? 그 시는 인물의 심리 변화를 유발한다. 그 시를 듣고 최척이 상당히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놀랐어요.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고요. 서술자 나는 두 눈을 본 후에 강도가 권 씨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뒤에 심리가 변화하죠. 어떻게? 권 씨를 달래는 쪽으로, 권 씨가 모르는 쪽으로 행동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상대의 정체에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 상대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구심이라고 해요. 두 눈을 보고 서술자인 나가 권 씨의 정체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건 그 시도 마찬가지고요. 두개다 해당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5번. 두 눈과 달리 그 시는 인물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게 된다. 시를 읊는 소리를 들은 후에 최척은 혹시 자기 아내가 아닐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놀라움을 느끼게 되죠. 그 정서를 부정적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리고 두 눈도 마찬가지죠. 두 눈을 보고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최척전과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같이 공부해 봤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능특강 문학 파일은 분석 기출 문제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 연계 기출 문제 파일이 있어요. 분석 기출 문제는 내신 대비하실 때, 그리고 사용 설명서 연계 기출 문제는 제시된 문학 작품과 연계된 작품이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심화 학습을 하기에 적절한 파일이에요. 그러면 갈래복합 6강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